안녕하세요, 코스철입니다. 우후!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아주 그림의 고수 턱게임입니다. 우후! 들어오세요. 뭐죠? 뭐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림 경력 유치원 낙수 다수. 저학년 때 미술학원 3개월. 오, 미술학원 다녔구만. 고등학교 때 1년 정도 미술부 다녔다가 그림은 나랑 맞지 않는다 하고 탈주. 그리고 없음. 덕계님 모셨고요. 덕계님이 저희 채널에서 그림을 몇 개 그리셨는데 다양한 작품들이 있죠. 이런 잠들, 수연. 네, 아주 저를 사실적으로 묘사해주신 그림들이 있는데 덕계님이 어쨌든 그림을 좀 그리시니까 저희가 오늘 그림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3만 원. 가능하십니까, 선생님? 팬분은 혹시 없으실까요? 아쉽게도 저희가 팬분은 섭외를 하지 못했어가지고 다양한 의뢰인들이 오실 건데 의뢰인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2분 안에 그리시면 네, 됩니다. 안에. 하실 수 있으시죠? 아, 그럼요. 네, 전 적기님 믿어요. 적기님을 위한 다양한 장비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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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재님!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 아유, 공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왜 공방이지? 덕계 선생님 모셨고요. 네, 덕계님한테 원하는 그림 그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또 사업과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업과시잖아요. 아유. 어쨌든 원하시는 그림 혹시 있으실까요? 네. 모나리자. 모나리자! 아, 좋습니다. 모나리자 그리시면 됩니다. 이분이에요? 벌써 거침없어, 손이. 지금 뭐 사인하고 계셔. 어떠세요? 이게 눈에 있는 거죠? 아, 눈 있어요, 눈. 저... 있잖아! 눈! 아, 저 꼼꼼한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수업이 없는 거 잘 표현하셨고. 어, 네. 너 왜 평가당하고 있어? 근데 저 사인의 가치가 있나요? 곧 생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한테 돈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그거 오늘 저희 저녁이에요. 아, 네네, 맞아요. 작품 훼손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작품 훼손하셨어요. 약간 뭐랄까, 네. 과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 아~ 모나리자가 꼭 눈썹이 없어야 하느냐. 아, 그러니까 이게 현대미술이라는 거죠? 그렇죠, 현대미술인 거죠. 모나리자가 꼭 눈썹이 없어야 하는가. 누구한테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비싸게 할게요. 어, 네, 그래요, 그래요. 누구한테 구할 수 있던 게. 아니, 아니, 저요? 뭐지?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오, 받았습니다. 어, 진짜요? 네. 주세요, 그거를? 8,000원! 8,000원! 오, 야, 괜찮은데? 손님, 근데 저희 배송 드리려면 5,000원 추가되시거든요. 네. 사진도 찍어놓고 제가 알아서 작정했어요. 와, 축하드려요. 야, 이렇게 살자, 우리 그냥. 야, 괜찮은데? 야, 수익이 괜찮아.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현님. 아유,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네, 바로 덕계 선생님이십니다. 덕계 선생님한테 원하시는 그림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역시 좀 새를 그려주면 좋겠네요. 아, 새. 그러면은 바로 그려볼까요? 우와! 어떠세요? 아니. 위조로 좋잖아요. 아니에요, 위조라뇨. 위조라뇨. 위조예요. 절대로 위조에 안 걸리게 얼마나 연습했는데요. 진짜 같죠? 이걸 아니야? 연습해?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 이건 장난이었고 진짜 새 한번 그려주시죠. 아, 진짜 새 한 번요? 네, 진짜 새 한 번. 와, 진짜 거침없네요, 펜선이. 아유, 선생님 개빡하죠. 그냥 이거 쉽게 뜯기거든요. 표정을 잘해줘서 근데 쉽게 뜯기는데 선생님은 굳이 이렇게 뜯으시네. 됐습니다. 완성! 생각보다는 잘해서 약간 놀랍다. 오, 네. 날개의 그 선 표정이 네. 마음에 들어요. 약간 역동적인 그런 깃털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어, 진짜요? 오, 이 그림에서 그런 걸 찾으시고 계세요. 너무 좋은데요? 오. 혹시 제 발이 세 개인가? 발이 세 개예요, 심지어. 왜 그렇게 그리신 거죠? 의도가 궁금해요. 그래요? 너무 세 개인데? 약간 그 네. 고구려의 네. 그 북조인 이제 삼조국. 에? 뭐라고요?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이 그림의 가격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최저선이 있나요? 아니, 최저선이 없어요. 5만 원이요. 아, 원하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냈습니다. 네, 이 정도. 이 정도? 아, 그 앞에 분은
지금 몇천 대를 보내셨어요? 아 그러면은 그냥 조금 더 의심스럽게 사인까지 위조해주셨기 때문에 그쵸? 아 위조가 아니에요! 그것까지 주셔야지 맞지 감안해서 네, 혹시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가격에? 아, 의미요? 아, 네, 그런 의미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423원과 7원, 네,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개쩌네, 진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덕기 선생님한테 원하시는 그림 말씀하시고, 그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멋있는 척 오지네. 진짜 미쳤네. 제가 원하는 그림이요. 일단은 저랑 적개님이 네. 사이좋게 네. 야생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실래요? 현실에서 없는 그림을 한번. 아 현실에서 없는 욕망을 그림으로 풀겠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펜선이 아주 거침없어. 끝이에요? 네. 너무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 네. 좀 더 디테일을. 아, 좀 더 네. 디테일 추가해주세요. 좀 더 디테일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명암. 명암까지. 이야. 신경 쓰시는 모습이 아주. 어, 나 이거 눈을 왜 뜨고 있어? 아씨, 몰라. 세워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작품 설명. 네, 이번 작품은요. 제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입니다. 작품명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현대의 약간 태양을 좀 그쵸. 그림으로 똑바로 해라. 네. 약간 이렇게 일침을. 나도 나무는 알아서 캐는데 니도 나무는 알아서 캐야 되지 않나. 덕계 덕계야 뭐 할까가 아니라 덕계야 내가 나무부터 캘게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덕계야 이제 뭐 해? 라고 하지 말고 케이크 만드는 방법을 검색해야 되지 않을까. 저기 덕계님 뒤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무슨 일이 좀 있으셨나 봐요. 아니 아니요 무슨 일은 없었고 아니 바닥이 다 뚫린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 그림의 가격 매겨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직접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선득금 먼저 드리고 또 보내주실 게 있으신 거예요? 네, 또 보낼 게 있어요. 그림 속에 제가 봤을 때 착한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캐릭터가 왼쪽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현대 미술은 진짜 해석할 여지가 너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원이 본인이 천사라고 지금 생각하셔가지고 네, 천사원. 아, 그래도 만 원은 안 넘겼나? 아직 안 넘겼어. 어쨌든 감사하고요. 네. 이 그림 만약 받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킥비도 따로 보내주셔야 돼요. 네, 5만 원 정도. 아, 알겠습니다. 덕희님 밤길 조심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밤길 네. 걱정까지 해주시고. 총합 9,452원! 와우! 많이 벌었다. 네, 마지막 손님도 한번 모셔볼까요? 우리 큰 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림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잠들 TV계 네. 반고, 잠들 TV계 보수 피카소. 채널로 바꿔주세요. 보수 채널의 보수 채널의 반고, 보수 채널의 피카소. 피카소, 보수 채널의 그 또 하나 있는데 그. 제 외전원이 그, 오늘도 거장. 거장. 덕계님 모셨습니다. 현대 미술의 아버지. 네, 오늘 저희가. 그만 끊어주세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 그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며칠 방이 있어요. 야 우리 엄마가 덕계 보고 개잘생겼대. 어머니 감사합니다. 물론 개잘생겼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아니 덕계는 얼굴을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한대니?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성형을 다 한 다음에 순간에 약간 반이랑 그 10분의 아니 그 100분의 그 1000분의 아니 5만분의 아니 지구 인구 50억 인구에서 제가 그걸 모르겠다 그냥 없는 일로 해주세요. 자막 어떻게 들라고 진짜 미치는. 지금 그림 그려주고 계세요. 원하시는 그림 혹시 있으실까요? 볼게요. 네 의뢰하시고 그거에 보시고 돈을 저희한테 주시면 돼요. 저희 지금 저녁을 안 먹어서 지금 저녁값 벌고 있거든요. 와 그냥 못 먹겠는데? 지금 엄청 많이 벌었어요. 엄청 저희 엄청 많이 벌었어요. 편의점 도시락은 먹어요 한 사람은. 아니 얘들아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원하시는 그림 있으실까요 혹시? 아니 뭐 재능도 없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1년 3개월 그림 배웠어요. 그리고 재능이 없어서 그만뒀는데 우리 원하시는 그림 혹시 있으실까요? 다 그려주세요 지금. 다 그려줘요? 네. 그럼 저 그거 천지창조. 천지창조! 과연 미켈란젤로 선생님의 천지창조. 선배님이시네 미켈란젤로. 선배님의 그림 재해석해보기. 아 저 모방 안 됩니다. 네 머리 쪽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다 그려주세요. 혹시
확실히 앞에 그림들은 좀 망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좀 기대되네. 그래도 조금 솔직하시네요. 지금 열심히 그리고 계시거든요. 언제 그려요? 아, 지금 그리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께 그 전화 좀 걸어야겠다. 엄마, 나 촬영 중인데 엄마가 덕계 잘생겼다고 했지? 네. 선생님들 덕계. 그치? 이렇게 하면 얼굴에 나온대? 아니. 죄송해요. 그치, 잘생긴 얼굴 나오는 거야 되지. 그래. 잘 나오면 너무 잘 맞겠구만. 어, 선생님 어디 가세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너무 선생님. 기뻐가지고. 아, 선생님 네. 오셨다. 네,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뭐야? 어디 뭐 어디 나왔다 오셨나? 왜 이렇게 빨개졌지 온몸이? 덕계야, 누나가 네 얼굴 지켜줬다. 이제 평생 얼굴 못하게. 다시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100만 돼도요? 100만 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개해봅시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 저희 선배님이신 미켈란젤로의 네, 보시면은 이제 캐릭터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희 이제 천사 같은 잡들 누나. 저희에게 저녁비를 얼마나 주실지 정말 궁금한데. 네, 저희 이제 하늘에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그래, 잘 그린다니까. 아, 친히 저희 이제 네. 수현형에게 입금을 해주고 계시는 아~ 모습을. 표현을 냈습니다. 아니 그림은 좀 그지 같은데 왜 이렇게 표현력이 좋냐? 그러니까 거장이시지. 어, 안 되는 거. 의뢰자인 저보다 네. 서브 수연이가 훨씬 비중이 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 커진다. 잠시 커진다. 수연이 커지거나 수연이 지워지는 중. 와 꺼져. 야 진짜? 역동감이 진짜 미쳤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셋이 있는 방에 분위기를 할게요. 아 근데 뿌리기는 선착순 아니잖아요, 그쵸? 아 선착순 아니죠, 운이죠. 강력하게 이거 해가지고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 난 간다 오늘 저녁까. 야 조용히 해 미치. 오늘 전쟁 아웃픽! 야 영환이 개탔다 야.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오늘 가만히 있었거든요? 너무 괜찮은데? 나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마주쳐서 약간 뻘쭘해요. 지금 소리 지르신 거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쳐다보셨어.